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송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솔리 조민이 김다영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학과는 바로 언어치료 성적재활학과인데요. 네, 오늘은 실습실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민희씨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 학과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따가 학과장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짧게 해주실 텐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 순서는 언어치료실과 청각평가실 투어 그리고 학과장님과의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글로벌 학과에 재학 중이라 그런지 이런 실습실은 너무 새로운데요? 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 실습실 한번 투어해 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첫 번째로 가는 데는 바로 언어치료실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네. 자, 그러면 서캠퍼스 W5 보건의료과학관에 위치하고 있는 314호가 언어치료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검사 도구들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도 있고요. 각 방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생의 분들께 이 치료 교구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안 계시니까 그러면은 청각실에 먼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청각실을 갔다가 다시 언어치료실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교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평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통해서 다양한 장애군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장애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 교구들의 다양한 설명은 이따가 학생의 분들과 함께 듣도록 합시다. 네, 다영 씨 이렇게 검사 교구들이랑 치료실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정말 새롭고 신기하네요. 그럼 글로벌 학과는 취업 같은 거 실습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카메라와 네. 그런 장비들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되게 신기하겠네요. 네, 맞아요. 저처럼 이런 실습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신기해요. 네, 다영 씨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신기하시고 새로울 것 같은데요.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라는 학과가 많이 알려져 있는 학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학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청각실습실부터 갔다가 언어치료실을 다시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해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청각실습실도 같은 층 3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청각실험 실습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청각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